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행복배틀 10화가 끝나고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하며 오늘 영상 대본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나눠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오유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1부의 내용을 토대로 진범을 예측해보려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오유진의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작품의 원작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원작에서는 장미호와 오유진 그리고 세경이라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일들로 인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과거의 일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장미호의 엄마가 이 세 사람의 불행을 아주 크게 키웠죠. 장미호와 오유진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장미호의 엄마 때문에 얻게 됩니다. 더군다나 장미호의 엄마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장미호가 어른이 되었을 때나 말해줬습니다. 장미호는 그런 엄마에게 분개하죠. 드라마 11화 예고를 보면 장미호의 엄마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미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본데요. 과연 드라마에서 장미호의 엄마는 원작처럼 장미호와 오유진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이 작품에서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런 어두웠던 모습을 억지로 묻어버리고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드라마 속 인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유진은 그런 겉모습의 행복을 매우 중요시했죠. 오유진은 송정화와 김나영이 비록 귀찮게 해도 남의 비밀까지 파헤쳐서 모아가며 행복 배틀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오유진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장미호였습니다. 오유진은 장미호를 보고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오유진은 죽기 전에 장미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0화에서 강도준은 느닷없이 장미호가 등장하면서 오유진이 매우 불안해했고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강도준은 오유진의 죽음을 장미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도 있지만 강도준의 말이 모두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유진은 장미호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삶을 살아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오유진은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유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태생입니다. 출신이라고도 하죠. 오유진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치과병원 원장이랑 결혼을 해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건 그녀의 출신입니다. 10화에서 강도준은 어떤 허름한 유흥업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심혜정을 만나죠. 강도준은 심혜정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혜정은 오유진의 친엄마였던 것이죠. 오유진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엄마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겠죠. 그런데 장미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오유진은 장미호가 찾아와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왜 그렇게 장미호가 온 것에 불안해했을까요? 바로 장미호의 엄마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장미호와 오유진의 아버지가 뭔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장미호의 가족들은 괴로워했죠. 이때 오유진의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나중에 의식은 회복했다고 나오지만 정상의 몸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장미호의 엄마는 장미호를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끝났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미호의 엄마가 숨긴 것이 있었죠. 장미호의 엄마는 오유진의 친엄마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걸 알았고 이사 오기 직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왔을 것입니다. 오유진은 아버지도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정상인으로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어두운 과거를 가지게 됩니다. 오유진은 나중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녀의 아주 어두웠던 과거는 그녀를 언제든 삼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장미호를 만났을 때 장미호가 장미호의 엄마에게 본인의 출생에 대해서 다 들었다고 오해한 것이었죠. 장미호가 장미호의 엄마처럼 자신의 과거를 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오유진은 강도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했는데 드라마에서는 본인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요. 장미호의 엄마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오유진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장미호의 등장은 오유진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유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과연 누가 오유진의 엄마 심혜정이 한 달 전에 보낸 택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건 2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